네, 윤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. 뭐 앞서 대통령실도 일본이 지금까지 50차례 넘게 사과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따져봤습니다. 이경원 기자. 해방 이후 일본 정부의 첫 유감 표현. 1960년 고사카 젠타로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과거 관계는 유감이라고 했던 발언입니다. 이후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총리 자격 첫 유감을 표했고 이듬해 히로히토 전 일왕은 불행한 과거는 유감이다.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일왕의 첫 유감 표명입니다. 이후로도 이어진 일왕과 총리 자격의 사과나 유감 표명, 사실은 팀이 논문, 보고서, 옛날 신문 등 종합해서 모두 정리해보니까 최소 53차례로 집계됐습니다. 그런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던 당사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역사 왜곡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표적입니다. 強制性について、それを証明する証言や裏付けるものはなかった。 2007년 3월 이렇게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했다가 바로 다음 달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. 그러다 집권 2기인 2013년 4월에는 식민 지배를 사과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합니다. 무라야마 담화をですね、そのまま継承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。 하지만 이듬해 또 사과하며 계승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2015년 4월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사과하면서도 동시에 군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. 今でも私は胸が痛います。 사과, 유감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횟수로 따지면 많았지만 역사 왜곡 발언도 계속되면서 사죄의 진정성 문제가 늘 제기됐던 게 한일 관계의 역사였습니다. SBS 이경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